학교 다니고. 무슨 운동? 웨이트 트레인. 그럼 팔 알통 있어? 알통 있지. 복근, 복근, 복근. 아니, 서로 알통, 알통 교환하고 그런 거 좋지, 뭐.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아, 오른팔이 더 좋아가지고. 오른팔이 좋아. 와, 웃긴다, 진짜. 아, 남자분 너무 매력있어. 오. 단단한데? 아, 복근도 있어요? 복근? 복근 한번 봅시다. 복근 한 번만. 저기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 다 나오셨네, 동네. 보이고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괜찮아, 괜찮아. 어머나, 어찌해라! 어머나, 어찌해라! 그냥 거기서 MC를 봐라, MC를. 미치게 봤어. 미치게 봐, 그냥. 자, 로에이 씨, 그럼 미녀들 중에 만나고 싶었던. 야, 잘한다! 야! 아, 좋아요. 어머니. 어머님, 이렇게 보니까 비앙카 씨가 이렇게 방송에서 인기 있고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을 많이 하네요, 지금 보니까. MC가? 예. 지금, 불만이 차셔서. 질문을 좀 많이 한다. 질문을 비앙카 위주로 많이 하니까, 예. 비앙카가 계속 그게 숙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수항이한테도 좀 그렇게. 좀 한번 정수항 씨한테 해볼게요. 네. 네. 정수항 씨는 아, 네.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좋아하는 내 우리 남자친구 스타일. 한 톤 더 높여. 한 톤 더 높여. 좋아하는 남자친구는요? 이렇게. 자, 정수영 씨. 어머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정수영 씨.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아, 예.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돼. 자 정수영 씨. 네. 자, 잘하는 요리, 음식은 뭐가 있어요? 아, 김치찌개요. 좀 더 제스처를 더 크게 해. 김치찌개 어떤 제스처를 해야 돼요? 아니 어머니 김치찌개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떤 요리 좋아하시, 잘 하세요? 김치찌개인데요. 네. 김치찌개를 잘 만들어요. 애교가 있네요. 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예. 아, 질문도 그러니까 저는 잘 던진 거잖아요. 네. 여기서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 대답을 못하네. 정수영 씨가 오늘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어머니 귀에 눌려가지고. 이야,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눈물을 본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자, 먼저 최성훈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요? 네, 저는 안젤라의 눈물을 딱 한 번 봤어요. 보통 맨날 노래하고 노니까 못 봤는데 네. 한번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인들이나 뭐 피아노 여러 가지 하는데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항상 그 마지막 정도에 보면은 와 제가 지금 뭐 앞이 안 보이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어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가족 이야기나. 예. 네. 그래요. 레슬리도 나왔지만 둘이서 한국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전화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 네. 자주 하시고 그러면 보면은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지 뭐 방송하느라 또 왔다 갔다 할 일도 많고. 그렇죠. 뭐 엄마랑 통화하고 그래도 엄마 멀리 계시니까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끊고 나면 이제 힘드니까 울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근데 혼자서 이렇게 잘 그래도 챙겨서 애기가 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아유, 그런 모습도 있네, 우리 비앙카.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많이 없는데, 근데 한국 오고 나서 진짜 나도 늙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네, 작년부터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 지금 몇 살이죠? 21. 아, 그럼? 아유, 그럼. 막 찬 거지. 21. 잠깐만요. 제가 비아가 씨한테 자꾸 말 거니까 또 어머님이 쳐다봐서. 어머니 경계하세요. 정상 씨. 정상 씨는 마지막으로 눈물 흘린 게 언제예요? 마지막? 아. 방금 전, 녹화하기 전에? 왜? 중간 고사도 하고 학급 촬영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이 사연이 좀 약하잖아요. 중간고사 때문에 힘들어서 울었다 이게. 제가 여기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데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누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크리스티나라고 그다음에 에나멜. 에나멜도 잘한 거. 네. 비앙카는 뭐. 비앙카 잘하고. 너무 짜고 고수도 없이네. 아니에요. 무슨 짜고 고수예요. 이게 그냥 있어. 직장에서 물어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비앙카를 너무 에어싸고 네. 나이 뭐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네. 너무 차별 두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양은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 어머니보다 더 한 분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뒤에 타차폰 이런 데는 말을 못해요, 지금. 오늘은 양보해. 왜요? 오늘은 양보해. 오늘은 양보해. 먼저번에 프로그램 보니까 타차폰이 말을 다 뺐더라, 우리 정수양 말을. 아, 방송 보니까? 괜찮아요. 양보해줄게요. 야,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야, 어머님께 김구라세요. 할 얘기는 하고. 김재수 씨 오늘 말 몇 마디 못 하셨잖아요. 네, 한마디 했어요. 그래요. 친구의 눈물 혹시 본 적 없어요, 예술 씨?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요. 학교 생활도 힘들고 그런 얘기 할 때도 막 웃으면서 씩씩하게 하니까 더 챙겨줘야겠다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타차폰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뭐 방에서 자기 울어요. 혼자? 네, 어제도 남자친구 싸우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아마 울고 남자친구랑 싸우고는? 네. 말 안 하고 네. 알아요. 그냥 통해요, 우리. 그래요. 근데 제가요, 이거는 방송 안 나가도 되는데 네. 그 저희 아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근데 저도 외국에 나가고 또 우리 자식이 외국에 가서 있잖아요. 훈련전 미녀들이 지금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 집을 떠나서 살기라는 건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내 자식 생각한다 생각하고 외국 사람을 봤을 때 잘해주고 좀 이렇게 이렇게 뭐야 칭찬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감동 주셨어요. 마무리까지. 너무너무 좋은 우정 그리고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